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피규어들이 그러니까 마블, DC밖에 없네요. 내가 임마 어이 마블도 있고 어이 DC도 있고 어이 아트 토이도 있고 어이 다 있어 임마. 아유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동충물뚝입니다. 일본 여행 중이라면 한 번쯤은 꼭 돌려보게 되는 가챠. 처음에 500엔 정도만 써야지 하면서 다가가요. 다가가서 두근두근하며 레버를 돌리죠. 아니 근데 원하는 게 안 나와. 주머니며 지갑이며 있는 동전 없는 동전 탈탈탈 털어서 가챠폰을 돌리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결국 갖게 돼요. 하지만 가챠폰을 등지는 순간 어느새 그 짓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죠? 가챠는 포켓몬, 구데타마, 뭐 오소마치상 등의 유명 캐릭터뿐만 아니라 샤쿠레루 플래닛 시리즈라든가 지금은 촬영 중처럼 실험적인 미니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 엔탁티 사이트의 뒤를 이어 오랜만에 피규어 박스를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피규어 소프비토이 VAG 바이닐 아티스트 가챠 시리즈 중 하나인 모리스입니다. 어우 화면이 꽉꽉 들어차죠? 뒤에 있는 아이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어차피 시리즈가 달라서 따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친구의 정확한 제품명, 그러니까 풀네임은 모리스 캣 위드 앤틀러입니다. 번역하면 사슴뿔 달린 고양이 모리스입니다. 뭔가 만화 이름 같지 않나요? 동화에 나올 법한 이름이죠. 곰돌이 푸, 위니 더 푸 막 이런 느낌의. 모리스는 제가 아는 것만으로, 아니 메디콤토이 홈페이지에 소개된 라인업 기준으로 VAG 12 시리즈 그리고 16 시리즈 2회, 한정가차 1회, 한정박스로 1회 발매됐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모리스 피규어들은 앞에 말씀드린 라인 중에 VAG 16 시리즈와 우체국 한정판 라인들입니다. 12 시리즈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젠 쉽게 구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2018년 9월 VAG 16 시리즈로 발매되었던 모리스들입니다. 이 시리즈는 5가지의 모델이 총 5종의 컬러로 발매가 됩니다. 큰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모리스의 기본 조형은 동일하고요. 커스터마이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컬러입니다. 후드라기보다는 레인코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슴뿔이 달린 고양이의 모습이에요. 모자 뒤쪽을 보시면 작은 세양지가 머리를 빼꼼히 내밀고 있죠. 이 16 시리즈 모리스는 작년 나고야 여행 중에 입양했습니다. 2년 전에 후쿠오카 여행에서 12 시리즈 모리스가 품절이라 구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거든요. 16 시리즈의 모리스를 나고야 여행 중에 발견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신기한 게 이 한 세트를 단 한 번의 겹침도 없이 깔끔하게 뽑았다는 거죠. 하나당 500엔씩 딱 5개, 2500엔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놀랬어요. 뽑던 아내도 놀랬고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저도 놀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건 2019년 12월에 발매된 도쿄 우체국 한정판 모리스입니다. 우체국 한정 컬러는 이 오른쪽에 3가지 고요. 빨간 친구와 녹색 친구는 초판 컬러 복합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체국 한정 컬러일까요? 검색까지 해봤는데 도쿄 우체국을 상징하는 컬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5.5cm의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꽤나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 한정 모리스는 올해 5월부터 재판매가 진행됐었습니다. 제가 살 땐 도쿄 우체국에서만 판매해서 야후 옥션 겁나 뒤져가면서 웃돈 얹어가지고 샀더니 재판. 이럴 거면 12 시리즈 재판도 좀 해주지.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이 우체국 한정 컬러에서 이 레드와 그린은 초판 복화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12 시리즈의 5 컬러 중 2가지 컬러는 갖고 있는 셈인 거죠. VAG
시리즈 중에서 모리스 시리즈는 일본 외 국가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모리스를 디자인한 아티스트의 인별그램에 들어가 보면 홍콩이나 대만 등의 국가에서 열리는 토이페스타에서 한정 판매되는 모리스들의 사진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페스타 한정 제품들은 가챠 사이즈가 아니라 130mm, 13cm의 나름 대형 피규어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한정판들은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보통 1만엔. 잘못 들은 거 아니십니다. 1만원 아니세요? 현장 판매가만 1만엔이 넘어가요. 그럼 인터넷에서 사려는 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사게 되겠죠. 못 산다 이거예요. 나 이거 참. 아, 작가인 카오리 히나타 씨의 인별그램은 하단에 동영상 설명 부분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모리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종의 모리스 피규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VAG 시리즈는 이 모리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형들이 있는데요. 호기심이 생기신다면 한 번쯤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그 중에 모리스 시리즈가 제일 귀엽긴 합니다. 모리스가 귀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둘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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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